본인은 제2의 윤지호를 꿈꿨으나 안타깝게도 윤지호보다 구려친 게 너무 빨리 밝혀진 젤로채연원 태어났다. 1981년 하필이면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카더라. 아버지는 작곡가, 어머니는 피아니스트, 그리고 본인은 첼로에 흥미가 있어 7살 때부터 첼로를 연주하였다고 하며 한양대 음대 출신이란다. 근데 진짜 한양대 음대면 동문들이 굉장히 쪽팔릴 것 같은데 그냥 고졸이길 바라겠으며 걸그룹 출신이다 카더라. 근데 지금 상태를 보면 아이돌이 아니라 아이 둘이 있어도 이상할 게 없겠지만 과거 라지라는 그룹에 첼로를 맡았으나 별다른 활동도 하지 못하고 그날 그 자리에서 폭망. 그리하여 청담동에서 술을 따른 삶을 살았다 카더라. 이는 상장한 지 하루 만에 주가가 폭망하고 상패가 된 삶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래도 가끔 전공을 살려 행사에 나갔다고 한다. 근데 우풍계 실력이 동네 초딩보다 못한 수준. 하라는 음악은 못하고 청담동에서 접대를 하느라 바빴던 것 같으며 유튜버이기도 했다. 구독자가 약 17,000명. 본인의 첼로 실력이 딸려 다른 사람이 연주한 음원을 본인이 연주한 것처럼 조작을 하며 달달하게 유튜브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지금 현재 반스런을 하였다. 본인이 근무했던 청담동 술집의 현 일장과 일장의 거미 김앤장 변호사들과 방문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인데 그 이유가 남자친구와의 분쟁이었다. 남자친구라는 게 있었지만 오마이뉴스의 허승태 기자와 본인의 손님으로 만난 것인지 현 일장과 만났다고 한날 당일에 손만 잡고 뜨거운 밤을 보낸 것이 남자친구에게 들켜버리며 이를 무모하게 판을 짜기 시작했다. 본인이 그날 만난 사람은 하성태가 아닌 현 일장과 일장의 거미였다는 구라. 근데 웃긴 게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믿고 야동진구는 쫑이라고 김희겸에게 자료를 보내 김희겸은 국정감사장에서 개망신을 당하였으며 하성태와는 지금 손절한 것 같다. 트위터에 그날 만족을 못했는지 손만 잡고 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성태 여자 관계에 대해 폭로를 했는데 이쯤 되면 둘 다 동물의 왕국 여러 편을 찍었던 것 같으며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참 안타깝다. 개딸이라 카더라. 그리하여 이낙연에 대해 사라져야 할 나쁜 인간이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개딸로서 드럼통자에게 도움은 전혀 안 되고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 왠지 드럼통자가 갑자기 너무 불쌍해지며 마지막으로 온몸을 다해 정치권과 연을 만들려고 분한히 노력했던 것 같다. 김부겸에게 찰싹 들러붙어 사진을 찍은 것을 보면 누군가처럼 금배지를 한번 달아보는 게 꿈이었던 것 같은데 현실은 불륜 플러스 전모시기. 그녀에게 낚인 더탐사는 아직도 그녀의 말을 믿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우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다. 끝.